쭉 늘려서 노아의 시계 늦춰보겠습니다. 최성조 트레이너!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이 저도 막 온몸이 좀 뻣뻣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를 갈수록 느끼거든요. 근데 어떤 부위가 조금 유연해야지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. 바로 첫 번째 부위는 예. 어깨입니다. 어깨. 어깨. 네. 어깨. 그 한의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가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다 보니 또 인대가 약해지고 해가지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 유연성은 꼭 늘려줘야 되고 꼭 필요한 운동을 알아둬야 됩니다. 이 어깨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이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좀 확인하면서 어깨 상태가 어떤지 좀 볼 수 있거든요.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? 이렇게 시계판을 준비했는데 네. 깍지를 끼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네. 이렇게 뒤로 이제 올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각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예, 어깨에 딱 뒀을 때 네, 그래서 어깨선에 맞춰서 저 정도는 이렇게 쭉 올리면 네, 이 정도까지 이렇게 녹색 선까지 올라갔어요. 네, 네.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선에 있는 6시, 4시 이 정도면 좀 위험이라고 그렇죠.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한 4시에서 3시 정도 사이면 이제 양호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연하면 이렇게 3시 그러니까 정도나 네,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이판희 씨 한번 네. 해볼게요. 네. 자. 잘할 것 같아요. 예. 아니 제가 네. 이쪽을 보시고 하시고 이런 건 잘하는데 유연성이 안 좋아요. 자, 맨 처음에 이제 지금 준비. 네, 그래서 어깨 한번 살짝만 이렇게 돌려서 네. 풀어주시고. 네, 잠깐만 또 무리가 하시니까. 네. 그죠. 집에서 따라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하지 마시고 어깨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한번 네. 풀어주시고. 네. 그다음에 뒤로 깍지를 껴서 네, 천천히 위로 쭉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. 어려운데? 잘할 것 같아 오히려. 쭉 올리면서. 빨간색 왔습니다. 네. 네. 네 여기까지는 좀 위험 단계고. 다예요? 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네. 아 노란선까지는 그래도 올라가네요. 아, 이 정도면 네. 예. 그래도 거의 정상에 이제 들어갈랑 말랑. 네. 아니 오늘 의상이 노란색이라 노란색까지는 올라가네요. 네. 자 이호선 씨, 저 그 마음 알아요. 저 이 판에 보자마자 이건 뭐지? 안 될 텐데 네. 이 생각 들거든요. 저는 뭐 이거 100%예요. 저는 네. 안 올라가요. 네. 네. 자 볼게요. 혹시 여기 빨간 거 밑에 까만 거 있나요? 오늘 옷에 맞춰서. 아, 네. 네. 발을 쭉 핀 상태에서. 살짝 들어 올리시는데요. 올리셔야 돼요. 네, 팔은 딱 고정. 올린 거예요? 어깨를 고정하시고. 이게 올린 거. 많이 안 된다.